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그냥 준비를 대충 하고, 바로 터미널로 가려고 해요. 우선 렌즈부터 끼고, 세수만 했습니다. 스킨 로션을 이거밖에 안 챙겨왔어요. 이거랑 패드. 괜찮겠죠? 원래 팩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굳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어제 제가 뷰티 클래스 갔을 때 10분 메이크업 하는 걸 보고 왔잖아요. 그거 해보려고. 여러분, 눈이 너무 부었어요. 나 진짜 쌍꺼풀 수술해야 될까봐. 오늘은 근데 버스에서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자려고. 이거 바를게요. 오랜만이다. 이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뭔가 쪼잔하게 피부가 되면서 되게 광이 나요. 옆에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거 좋다.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도 다시 묶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저는 구미에 와가지고 다시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콩이가 이제 제가 집을 비우면 가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러 가서 같이 애견 동반 카페도 가고 할 예정입니다. 펫 동반 카페에 왔습니다. 우리 있을 때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 아무도 없잖아. 올라와서 못 끼고 있어요. 여기 예쁘다. 엄마 화장품아. 인간 놀아주기 힘들군. 그냥 맛있겠다. 오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옷도 갈아입고 콩이를 씻기고 밥을 줬더니 오늘 너무 지쳤는지 뻗어서 자고 있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자려고. 그래서 원래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카페 가서 일을 조금 하고 운동은 내일 오전에 가는 걸로. 현진이한테 혼났어요. 여기 앞에 스누피랑 이게 어제 아래 만든 겁니다. 귀엽죠? 얘 패션 짱 웃겨요. 웃겨? 웃겨? 저는 와서 이제 이거 못 옮긴 영상들을 조금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딱 오늘까지만 야식을 먹을게요, 여러분. 진짜 오늘까지만이요. 왜 안 뜨는 거니? 웬만해서는 집에 잘 안 들어가는데 오늘 정말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아침부터 설쳤으니 기도 빨리고 했을 거예요. 저는 빠르게 씻고 왔는데요. 아, 지금 날씨가 또 더 추워져서인지 얼굴이 너무 뜨거워. 이럴 때는 패드로. 오늘은 진정 효과가 있는 스킨케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짠, 어성초 진정 에센스를 사용할게요. 제가 이 구달의 어성초 진정 에센스랑 그 마스크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스크팩은 또 다 써가지고 하나 더 사러 갈 거예요. 이렇게 진정시킨다는 느낌으로. 이쪽이 조금 붉은 느낌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서양 송화크림을 발라볼게요. 서양 송화크림. 이렇게 바르고 하나만 더 발라줄게요. 이거. 쿨시브 릴렉싱 크림. 이것도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게. 저는 이제 동백꽃을 보면서 야식 간단하게 먹고 다 됐고 이날새 살지요. 나도 스키 타러 가고 싶어.